영상 하나 보고 오늘 이야기 시작할까요?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가서 말 그대로 폐악을 지켰습니다. 직접 영상 보면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라고 그래요?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지금 저 장면 보신 분도 있지만 오늘 처음 또 이렇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자 대표의 단식장에 네. 왜 지금 태용호 의원이 찾아갔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기사 헤드라인을 보고요. 뭔가 지금 여당이 전혀 손을 안 내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용호 의원이 거기에 어떤 무슨 의미를 담아서 갔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하나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정부 질문 때 태용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치적인 정쟁의 소재로 삼는 거는 세 주체가 있다.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특히 박영순 의원이 물론 과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라고 대정부 질의장에서 외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태용호 의원이요. 지금 보신 영상이 그 다음 날인 오늘인데 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영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무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어떤 태도에는요, 이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단식에 대해서. 저는 단식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최소한 관종 DNA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공당의 대표가요. 공당의 대변인은 스시 시켜먹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맥락에서 이런, 뭐랄까요. 작태를 벌일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좁혀서 오늘 이 장면 구국의 촛불이 빠지신 김종대 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태용호 이전 행보. 글쎄 뭐 보시는 분들이 지금 뭐 탄식이 나올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떤 말씀들이신지 제가 잘 알아요. 또 어떤 심정인지도 잘 아는데 이게 정치가 이러면 안 되거든. 지금 이게 저기 이번 주부터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가 사라졌어요.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다 둘 다 부적절했다고는 나는 일단은 봐요. 쓰레기란 말은 좀 심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옛날부터 탈북자들 보면 이런 말에 유달리 민감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는 게 낫다. 저 아쉬움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기까지 찾아와서 저렇게 그 악을 써대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강승규 수석하고 나눴던 그 태영호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저기 뭐야 앞에 나가서 좀 똑바로 제대로 해야 서초에서 또 공천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보좌관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기 원내대표 라인도 있고 얼마든지 국회에서 항의할 수 있는 라인이 많은데 굳이 단식하는 그 저기 이재명 대표 앞에 와서 악을 써대는 건 뭐냐 하면은 용산보라는 건데 봐라 내가 이렇게 공산 전체주의하고 두려움 없이 면전에 내가 치고 갔다. 지금 이 모양 만들라는 거예요. 이 모양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깽판을 만들어가지고 뭘 얻겠다. 그래서 아니, 용산 잘 보인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단식 8일차잖아요. 예. 여기 왁자지껄 오기 전에 이제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 8일차인데 이 집회를 이제 끝났을 겁니다. 요 피켓으로 집회를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무너지는 민주주의. 제가 지금 이걸 한 20분 참여하고 이제 황급히 갔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하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정말 뭐 이건 정치적 지지역을 떠나가지고 한 생명이 8일째 단식을 하니까 그 뭐라 하게 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제가 사람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와,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네. 그럼 보통 예전에 그럼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 시절 단식했을 때는요,
당연히 범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최소한 제도 정치나 공적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나 어쨌든 제1야당의 원내대표 단식을 하니까 건강이 걱정된다는 그런 말이라도 했고 김성태가 단식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지지를 하지는 않지만 걱정된다고 이렇게 건강이 걱정돼 단식이 푸시거든 이런 덕담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걱정돼서 그런 말이라도 하고 오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권 여당이 결국은 국정 난맥상을 풀어야 된다 해서 사실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특검을 해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줍니다. 단식 끝날 때쯤에. 다들 기억나시죠? 그 드루킹 특검의 결과로 정말 황당하게 김경수 지사 구속이 되고 노회찬 전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까지 자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일파만파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특검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근데 당시에 어쨌든 제1야당 원내대표가 단식이 10일째가 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어서 그 특검을 홍영표 원내대표 받아줍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이 많았어요. 근데 국정운영의 책임자들이 어쩔 수가 없다고 여당이 그렇게 받아들여갖고 아마 그것도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하고도 다 교감하고 했겠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안 했고요. 근데 지금 이 제1야당 대표가 단식 들어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와 옆에서 회를 먹는 행사라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요. 근데 어떤 입장을 내냐면요. 이재명 대표 와서 먹으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건 예전에 세월호 우리 유가족들이 단식할 때 옆에서 폭식투쟁하던 일베놈들이 하던 짓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태웅 의원님 쓰레기란 말이 불편했겠죠. 근데 그 쓰레기 말을 어떻게 잡쳤냐 아까 장윤미 변호사 말한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단은 북한 노동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한국 민주당밖에 없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막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국가의 여러 정부나 내각에서도 반대 목소리 나오고 미국은 한 주에서 지금 반대 결의안도 통과돼 완전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가 다 동의한다? 한독수 완전 거짓말. 세 나라,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민주당은 노선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사실 대한민국 민주당은 뿌리가 중도파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산당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색깔론으로 지가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김일성 부장한테 충성을 다했던 자가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란 반응이 나온 건데 억울했어요. 그러면 이제 항의할 수 있다 봐요. 개인 성명도 낼 수 있는데 어떻게 8일째 목숨을 단식하는 데 가가지고 소란을 피웁니까? 자, 뭐 이제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공산당 수법이요. 그래요? 그 저기 막판에 저렇게 그 게임판 놓는 거. 네. 우리가 공산당이 뭔지 저걸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 옛날에 네. 이정미, 손학규 저 두 대표가 단식한 적이 있어요. 그 패스트트랙 문제로. 그때 나경원 대표가 찾아와서 합의서 써줬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랬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것도 물리적 충돌은 있었지만 그때 나경원 대표가 합의해 준 그 합의서가 모든 그 싸움의 시작이었다고요. 단식을 하니까 나경원 대표가 찾아와서 일단 덮어놓고 건강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단식 멈추냐고. 아 경쟁당한테 그 저기 이정미 대표한테도 그러더라고. 그래고도 정치 개혁을 못했으니 이게 통탄의 한이지만 사실 그런 면에서 저기. 어디 상가집에 가서 난동 부리고 이 병실에 찾아가서 깽판 부리고 이게 어디 조폭이나 하는 짓이지 그래 이게 무슨 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잃어버렸다 이런 거고요. 묵주기도님 이런 말 올려주셨네요. 분노가 쌓이고 울분이 쌓이고 좌절이 쌓이고 이제 상식이라는 말도 생경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데 뭘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는데 하는 진짜 꼴을 보니까 이게 무슨 국진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진짜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 하는 것처럼 일단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신데 진짜 태용 의원이 이렇게 하면 본인이 공천받는 데 도움은 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되죠. 그 저기 대통령 스스로가 바로 저런 멘탈인데. 예.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포기 선언한 지 오래됐습니다. 몇 달 됐어요, 몇 달.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악 쓰는 것도 다 거기에 코드 맞추기인데 저게 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징계 기간 아닙니까? 태용은 지금 최고위원 징계 그거로 인해가지고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더 급하죠. 더 급하지. 지금 뭐라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저렇게 하면 이제 공천을 받는다. 그럼 당선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까? 지금 강남 아니에요? 강남 어떠십니까, 서초죠. 변호사님? 저는 진짜 대통령을 향한 퍼포먼스라는 인상은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게 탈북자 출신 정치인이든 어느 출신 정치인이든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고 합니까? 그러면 강남에 또 공천을 줄까요? 지금 아슬아슬하게 김재원 의원이랑 다른 결로 공천은 당신에게 줄 수 있다라는 수위의 징계를 내렸었잖아요. 거기에 목을 매는 것 같아요. 왜? 내 정치적 인생은 윤석열 대통령 용산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저열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에 다시 공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안에서 소비될지,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바가 이런 무리수를 뒀는데도 통하지 않는다? 그럼 또 다른 어떤 무리수를 이 사람이 내부에서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되시나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정치에 망가지는데 이렇게 일조하는 행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제 강성 의원 또는 지도부가 이제 지도가 살 더 나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김 의원님 실제 먹히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할 텐데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30에서 35% 계속 콘크리트 지지층이 유지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다른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더 심하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심 전체로 보면 먹히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장 먹히는 것보다는 네. 하나의 어떤 판을 짠다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먹혀들 리는 없죠. 네. 선거는 항상 중도층이 여태까지 최근 선거는 다 좌우해 왔는데 외연 확장을 지금은 할 때지 이렇게 색깔을 감안할 때는 아니죠.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 30%는 거의 뭐 1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서 굳어져온 하나의 어떤 그 저 수렁 같고 이 국정에 지금 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하나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일종의 어떤 그 이 정권의 생존 전략이 나온 거고 그 생존 전략은 어쨌든 국민 갈라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단 네 편, 네 편을 좀 만들어보자는 얘기인데 문제는 초기에 갈라치기가 굉장히 크게 갈라치는 구상이었어요. 공산주의 반대하는 세력 다 모여.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는 세력이야. 저쪽은 뒤로 퇴행하는 세력이야.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원래는. 근데 막상 그 해보니까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보수 갈라치기가 돼버려 오히려. 그리고 중도층에는 오히려 장벽을 세워버리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변두리 근본주의자 소위 연필층 뉴라이트 한 정파가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크게 갈라치고 싶었지. 그런데 결국은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부작용이 속출을 하면서 대통령의 이제 그 반국가 세력 전선에 있어가지고 속속들이 이제 그 부상자 전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기 고립화의 길로 가가지고 먹혀들고 말고 간에 일단은 정권의 어떤 국가의 존립의 기반인 정신을 흔들고 통합의 기반을 흔들어야 되니까 매우 위험한 도박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럴 때 뭐 저기 30% 되는 국민들이 열렬하게 그 저기 뭐냐 그거를 받아들이고 돌격대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국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죠. 나치가 뭐 1933년이 딱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그 미친 사람들이 막 예. 날뛰면서 막 세상이 이렇게 막 뒤집어질 것처럼 예. 막 움직이는 막 그런 장면도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답한 게 저렇게 행동하는데 누가 부딪지도 않아요. 오히려 집권 여당에서는 아니 태영과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또 우리는 자 봐라 저 사람들 민주당 편드네 이렇게 또 지금 갈라치기를 해버리고 야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말을 못하게 해버리고 말을 하면 너는 누구 편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성이 좀 마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네. 자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네. 그냥 보고 있어야 되나? 아니요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이제 일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찾아가셨어요. 네. 당연히 찾아가셔서
서로 입장이 다르고 설령 예전에 서운한 게 있었다더라도 왜냐면 민주당 정의당은 좀 사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요. 그래도 찾아서 걱정하는 거 얼마 보기 좋습니까. 두 사람이 뭐 평소에 큰 친분이 없었다 해도.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김기현 등등 인천에서 회먹으면서 이재명도 와서 먹으라 그래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기현한테 단식 현장 찾아갈 생각 없냐 기자들이. 그래서 기자들은 그나마 최소한 인간적 도리로 정책 도리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거든요. 아 단식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이랬고요. 심지어 안병길 이런 사람들은요.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 100m 있는 데서 회 먹기 행사를 먹방을 하면서 와서 고등어 먹으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자들이. 아니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할 때 예. 정세균 국회의장이 저기 어디 가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는 사진을 자기 SNS에다 올렸다고 다음날 국회가 난리 났어요. 지금 단식 투쟁 조롱하는 거냐. 근데 이제 어디 가가지고 뭐 그냥 행사용 홍보용 그렇겠죠. 사진을 예. 찍은 건데 그걸로 국회가 난리 났습니다. 짜장면 예. 먹는 사진 올렸다고. 너무 잣대가 다르네요. 그래서 진짜. 결국은 지금 이제 윤석열의 전략이 그 좀 이따 얘기했지만 대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 자기가 다 뽀개버려 접수해버리겠다. 한 전략대로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극우 극단 일배 세력으로 접수를 해버린 거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국민의힘당을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그래도 민자당, 뭐 신한국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생각해보면 항상 소장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 10명에서 20명. 그래서 당 지도부가 극우화되거나 강경화되지 않도록 그걸 견제하는 세력이 있었죠.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쓴소리하는 분이 이준석, 이현주, 유승민 등 있는데 이분들은 이번에 거의 공천 못 받을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아예 더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윤석열 앞잡이 정당, 윤석열 눈치 없는 정당으로 전락했는데 이걸 누가 바로잡겠습니까? 결국 뭐 30%의 단단한 지층 믿고 총선 때 그 사람들 다 투표에 전략하고 관변단체 자유총연맹 동원하고 뭐 언론 장악에 해서 여론 애고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70%에 되는 우리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이걸 제압해야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민 들고 일어나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현재 탈북자 출신이 아니고 또는 뭐 제3세계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국내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원이 된 분이 만약 저렇게 했다면 저는 엄청나게 막 개가 왈왈왈 짖듯이 막 비판을 하고 싶은데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걸로 보면 혹시 탈북이나 또는 국적이 달랐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좀 과도하게 이렇게 린치를 가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하는 꼴을 보면 저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주 단식장에 가가지고 시비 걸고 깡패짓 하듯이 그러고 막 밖에서 보는 사람들 카메라 찍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모습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데 탈북자라도 욕해도 됩니까? 자, 탈북자라 그러지만 태영호만큼 대한민국에서 특혜와 특권을 다 누린 탈북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 그 저기 노동당 13호실 그 책, 그 국정원에서 밀어줘가지고 그 쓴 책인데 그 책 인쇄가 10억대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재산이 저기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위 랭크예요. 그리고 원래 부자당에서 저 양반 저 재산이 다 국가가 만들어준 재산이고 국민들이 밀어준 재산이지. 아니 서초동 저 사람이 뭐 집이 없습니까? 뭐 차가 없습니까? 저한테 없는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탈북자도 어떤 국내에 와가지고 사회 적응을 하는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아주 많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려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 찬성하지만 그분하고 저분이 어떻게 갔습니까? 더군다나 저기 탈북자 출신 의원이 국민의힘 두 명이죠. 태영호 의원 말고도 외통위에 한 분 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둘이 만나잖아요. 태영호 의원 쳐다도 안 봐요. 무슨 얘기냐면 너하고 오케이. 나하고는 예.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예.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런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 지성호 의원 아까 그 옛날에 김정은 네. 99% 죽었다고 얘기한 그 양반인데 이 사람 출신이 좀 서민 노동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 거긴 눈길 한번 안 준다고 태영호는.
그러면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저 대화를 저기 이렇게 이어줄 때도 있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따로 상대해야 될 그럴 정도로 완전히 계급이 달라요. 계급이. 이게 바로 공산당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공산당 방식인데 실제로는 북한 이용해가지고 북한파리하고 이념파리하고 거기다가 가장 비사회적인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그냥 정치를 아예 막 오염덩어리로 만드는 아니 제가 아는 탈북자도 공부도 여기 와서 좀 하고 사회 적응도 하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균형 잡힌 분들 많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 탈북자 출신들도 보수 진보를 다 보면서 나름대로 이걸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 저기 어떤 통일을 바라는 난 그런 좋은 분들 꽤 많이 만났거든. 예, 우리 실제로 그 남북 간에 더 이상 그만 싸워야 된다고 남북하이나 한반도 평호수하는 탈북자 유튜브들도 있고요. 많아요. 예, 뭐 홍강철 선생님도 있고 뭐 김연아 선생님도 있고 뭐 여러 선생님들 많아요, 되게. 그분들이 일신의 영달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용 같은지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저 사람은 같은 동포로서 탈북자 전체 앞으로 그 탈북자 전체가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나쁜 선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탈북자들한테 피해를 준다 말이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자기는 호가호위다 하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장윤 변호사님 네. 회초리 들고 좀 때리세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왜 가만히 보고 있었어? 이렇게 막 우리는 막 열이 올라오는데 어떠세요?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태영호 의원이 사실 상징성이 있잖아요. 탈북자로서의 국회의원이 됐다는 상징성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기에는 내부 검열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 이게 혹시 탈북자들한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탈북자의 전형적인 분들을 대표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강남에 가장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에서 공천을 받았고 저도 말씀 주시니까 기억이 나요. 대단히 재산이 많았네. 그리고 그 책을 저도 사서 봤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었고 그래서 읽고 아 이런 경유를 거친 분이구나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탈북이든 대한민국에서만 살았든 인간의 본성과 기본적으로 해선 안 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기준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서나 정치 환경에 뭐 잘 모르거나 부족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양심이 부족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갑자기 승이 확 나는 게 우리 경상도에서는 쌩이 난다 그러고 화가 난다는 말은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쌩이 확 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발언을 좋아하고 아니 갑자기 지금 태용호 욕하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났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약간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자금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연이은 참사들 보면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에 안보실장 국방비서관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잘랐어요. 네. 그런데 4월에 외교비서관 안보실장 의전비서관 자른 적 있죠. 그때 레이디 가가하고 블랙핑크 합동 공연이 무산될 쯤에 경로해가지고 처음에 의전비서관 자르고 두 번째 외교비서관 자르니까 이제 김성한 안보실장이 못 참아서 항의를 하니까 대통령이 면담을 해서 또 60분 중에 59분을 지 혼자 얘기하면서 외교라인 개판이다 엉망이다 이러니까 김성한이 그럼 저도 사표 내겠습니다 해서 세 명이 나왔잖아요. 그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하다고. 근데 경로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저기 4월에는 외교라인이 아주 작살이 났다면 이번엔 국방라인이 작살 났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유가 뭔가 보니까 그 해병대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저기 1사단장 처벌에 대해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게 이제 외부에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되니까 왜 경로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에 또 경로한 거예요. 경로한 게 알려진 게 경로된 이중경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책임자가 안보실 지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외교 안보 차례로 작살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정책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 보면은 대통령 신기경호 못한 죄로 외교 안보 라인이 올 들어서만 다 작살난 거거든요. 그 실장부터 비서관까지 다 바뀐 거예요. 외교 국방이. 그러면은 지금 성정이 뭐냐 하면은
나도 오늘 뭐 한겨레 신문의 칼럼이 저녁부터 게재가 됐던데 이 대통령의 노기를 어찌할 것이냐? 와, 이 대통령의 노기를 어찌할 것이냐? 굉장히 꼬라지 같은 표현이 아니라 노기라고 하는 좋은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경로가 경로를 낳는 분노의 연쇄 반응이 조절 장애로 지금 치닫다 그렇죠. 보니까. 야당을 조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건 막말 깡판으로 조지고 자기 새끼는 확실히 죽이더라고. 가만 놔두진 않아요. 이게 지금. 야, 근데 이게 국가가 말씀. 엄청 위험한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해. 역사 전문가 김준혁 교수는 연산군을 닮았다. 지금 그러니까 어디로 이 폭정이 폭력이 그 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게 만약에 지금 부하들이나 남 탓이나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 그래 북한이 계속 알랑거려 한번 전쟁하고 싸워버리지 뭐 선제타격 해버리지 많이 이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걱정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저렇게 저기 막 그냥 저 뭘 주업하고 경로하고 막말이 나온다고 해서 저 사람이 성정이 강한 것도 아니오. 원래 말이 거칠은 것도 속이 공허해서 나오는 거라고. 내면이 허약해서. 강약 약강이긴 한데. 진짜 위기가 나면 또 도망간다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 분의 분석을 이렇게 김종대 전 의원님이나 지금 안진걸 소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야 어디 뭐 들어볼 만 또는 논리적 근거를 또는 약간 이 개연성 있는 추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예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 좀 더 보태면요. 실제로 최근에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의 전언에 의하면 대통령이 자기 감정 조절을 실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뭘 지시를 한대요. 그럼 그 받았던 지시가 한 번쯤은 비서실에서 일단 필터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진위가 뭐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지? 이런 내부의 일종의 그 이런 정화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더욱더 급하게 즉흥적으로 뭔가 지시를 하고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조절과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 비서라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야 누가 나가서 그놈을 조져야 또 비서실이 그대로 건재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의 중심에 결국 김대기 비서실장이 제대로 대통령을 보위를 못해서 그렇다. 물론 그전에는 자초, 지종이 모두 대통령으로 출발하는 것은 분노조절장애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비서실 기능이 사실상 무너져버렸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국정운영 방식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노를 왜 밖으로 표출하느냐 문제인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면은 욕은 먹는데 안으로 삭이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있으면은 일단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검을 녹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분노다. 지혜를 무너뜨리는 건 분노의 감정에서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처리되느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수치심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폭발을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감을 막 표출해.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허용되는 영역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죠. 아까 뭐 연산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저 성정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 당했습니까? 한두 명?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누가 없어져. 저기 작년엔 대통령실 50명 잘랐어요. 그렇죠. 50명 잘랐고 올해도 딱 한 번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한 번 경로하면은 몇 사람 모가지는 보통 낭이라고 이게.